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2023 위젯의 새로운 나온 것들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은 샘플 위젯이 좀 있어야 할것 같아서 간단하게 위젯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가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위젯 익스텐션 식상하게 뭐 마이 위젯 아무것도 넣지 않을게요. 간단한 심플한 거 만들고 싶으니까요. 자, 액티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싱이 좀덜 됐죠? 네. 자, 여기서 get snapshot을 밤으로 바꿔볼까요? 밤으로 바꿔도 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위젯을 추가할 때 나오는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플레이스홀더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네, 여기 부분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드링크 이렇게 컵스 오브 커피 여기서 카운트 이렇게 해놓고 엔트리로 해야겠네요. 엔트리 모델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let count int 이모지는 지우고 이거 지우고 drink 뭐0 cups of coffee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이렇게 커피를 좀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뷰군요. 자, 이렇게만 그려주면 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모지 없지 않냐? 오케이.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에러가 하나씩 더날 텐데, 네. 네, 카운트, 뭐, 0. 일단 다0 넣겠습니다. 0. 엔터리에 0 넣고, 밑에도, 콤마, 카운트, 0. 카운트 3 이렇게 타임라인을 두개 찍어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드링크 0 컵스 오브 커피가 돼 있다가 오 드링크 3 컵스 오브 커피가 되는 녀석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좀 바꿔야죠. 이거 빌려올게요. 자, 그대로 넣고, 여기다가 버튼만 하나 추가해서, state private bar count int는 0. 그럼 여기에다가, 카운트 1 증가시키고 여기다가 드링크 왜죠? 따라와. 네. 아, 네. 여기는 엔트리가 아니고 그냥 카운트죠. 바뀌어 주시고 네. 올라가네요. 뭐 다시 실행하면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두 앱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려면 여기 가서 이 스타트 위젯 가서 여기다가 앱 그룹 하나 만들어 줍시다. 복사하고 추가 눌러서
이렇게. 리오 스타트 위젯. 오케이. 자,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저장해야겠네요. user default. standard. integer. integer 키는 커피로 간단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로 들어갈 거고, 오, 네, 추가가 되는 동안에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겠죠? 추가가 되면 저장을 해야 될 테니까 set count for 키는 커피. 자,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저장된 거를 여기서 이제 불러와야죠. 위젯에서 어디서 불러와야 될까요?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셨나요? 우리가 타임라인에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여기 어딨어? 타임라인. 네, 요 타임라인 요 뒤에다가 let cups of coffee는 user default. standard. integer for 키는 커피 할 거고요. 그리고 cups of coffee 대신에 카운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 좋아요. 그러면은 시뮬레이터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앱과 다 나오나요? 동시에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요거 지금부터는 한번 시뮬레이터로 봐보도록 할게요. 네.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3 드링크이고, 홈, 추가, 스타트, 위젯. 오, 잘 있군요. 위젯 추가, 완료. 눌러서 가보면, 3 드링크. 근데 가보면, 0. 뭐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위젯이 업데이트 되게 해줘야 하나 봐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import widgetKit이라고 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widget.. 위젯 센터 점 쉐어드 점 리로드 타임라인 오브 카인드. 오브 카인드가 뭐죠? 여기 가보시면 이거 안 쓰니까 이제 닫을게요. 여기 카인드가 있어요. 마이 위젯 해서 여기다가 야 오브 카인드 마이 위젯. 그러면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리로드 타임라인. 타임라인을 리로드 해줘. 라고 하고 여기서 잘 찍히나 한번 봅시다. 분명 여기서는 네. 카운트 1하고 증가하고 프린트를 해봤자 소용없겠죠? 네. 위젯으로 킬 거니까. 궁금한 건 여기 위에서 네, 이게 잘 나오나 궁금하죠. 프린트 이렇게 자 해서 위젯 해놓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 핸드폰이 되는데. 자, 이렇게 아이폰에 이렇게 한다고? 스몰 할 거니까 서포트 패밀리에 시스템 스몰. 얍. 오. 사라졌어. 나온 건가? 지금 이게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제거. 껐다 켜야겠군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씩 살펴보자면 여기서 있고, 아이덴티파이어 앱 그룹 있고, 뭐야? 앱 그룹 어디 갔어? 앱 그룹. 네, 앱 그룹은 같은 앱과 익스텐션을 묶어주는 거라서 이렇게 앱 그룹으로 묶어줘야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앱 그룹에 저장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썼던 것처럼 이렇게 요 스위트 네임 요거를 가지고 저장을 해줘야겠죠. 얘는 인티저, for 키는 커피. 코드가 지저분해지는군요. 네, 뭐 옵셔널 만약에 실패한다면 0을 넣어 줍시다.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셋할 때도 셋. 잘못 붙였나? 천천히 천천히. 네. 자, 여기에 이거 없이 갈것 같은데. 네. 요렇게 여기서 불러오고 여기서 저장하고. 자, 그러면은 앱을 켜가지고 build fail. 클린. 석세스. 오, 두 잔. 드링크 4가 됐죠? 날리면 4. 다시 가서 드링크 6. 좋아요. 자, 오늘 했던 거를 보면은 스위프트 UI에서는 아주 심플했어요. 위젯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오늘 삽질을 했던 부분은 거의 다 데이터 부분이었네요. 이렇게 앱 그룹으로 묶어서 불러오고 저장하고 땡이죠. 그리고 위젯도 가보면 이거 건드리지도 못했고 여기서 이제 불러오는 거 이것도 일단은 이렇게 넣읍시다. 한 줄이네요, 한줄 이렇게 한줄 해놓고 위젯 좀 그려보고. 네, 그려보고 서포트 패밀리 스몰과 미디움 두개 해줬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뭐 2023년은 근접도 못하고 위젯을 아주 간단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2023년 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